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자녀교육 전문가 김경란 광주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 방학하면 방학 계획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자, 이렇게 방학 계획 세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벌써 방학을 하고서는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방학이 굉장히 괴로우시지만 사실은 아이들도 방학이 굉장히 괴롭다고 하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그 이유를 조금 짚어보면은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표와 자녀가 생각하는 목표는 같아요. 네. 그런데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방법 면에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방학에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되면은 대화소설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두거든요. 네. 예, 학기 중에는 소설은 자꾸 계속 보고 싶으니까 시도하지 않고요. 네. 방학이 되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뭐 아니면 주중에도 볼 수 있도록 제가 대화소설을 하나씩 이렇게 정해서 보는데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특별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주셔야 됩니다. 네. 방학 기간에 또 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계획하는 부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네. 약속한 것 이외에는 자유를 허용해 주셔야 되세요.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방학이 더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이나 기타 시간 이외에는 늘 엄마의 눈 앞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휴식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 시간 외에는 휴식 시간인데 집에서는 늘 공부 시간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격려를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되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이 없다면은 그냥 못 본 척 해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워킹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 워킹맘들에게 필요한 교육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어머님들께서 이제 낮 시간에 일하시니까 대개 안 계시는데요. 지역에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가면 어린이 문화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과학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내지는 금액이 하나도 소요되지 않으면서 지역 내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기관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전업주부들도 평소에 아이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품아지를 하라시는 거. 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과학관을 갈 때 옆집 아이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우리 아이를 못 볼 때 옆집 엄마가 저희 아이를 또 봐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적 인프라를 조금 구축해 두셔서 내가 우리 아이를 데려갈 때 어딘가에 갈 때 그다음에 그 집 아이가 갈 때는 우리 아이를 조금 얹혀보내는 거. 네. 네, 이렇게 품아지 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네, 사실 육아는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아빠들이 알아두면 좋을 교육법도 있을까요? 네, 그 육아에 대해서 특히 아빠 육아에 대해서 리처드 플레처라는 학자가 굉장히 긴 시간 아빠의 육아 효과에 대한 연구만을 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차이는 있는데 엄마들의 육아는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케어가 위주가 되고요. 아빠들이 육아를 했을 때는 뭔가 세계를 확장하고 도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들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적다 보니까 에너지가 적은데요. 아빠들하고 놀이할 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예를 들면 남자애들하고는 뭐 아침 일찍 축구를 한다라던가 여아들하고 놀 때도 굉장히 뭐 목마를 태운다라던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유아들이 또 청소년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빠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방학 동안에 네. 자녀들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칭찬보다는 좀 꾸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좀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나빠집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방학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건데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보는 시간이 어쨌든 방학인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이 많은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칭찬할 만한 행동은 눈 감아주시고요.
꾸준히 해야 될 행동은 놓치지 않고 꾸준히 네. 하세요. 그런데 이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게 부모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시는 행동은 격려가 되고요. 못 본 척 하시는 행동은 점차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신발 정리를 잘했을 때 네가 신발 정리를 잘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신다던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문제집을 풀 때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고 문제집을 30분 이상 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은데 문제집을 풀다가 스마트폰을 보면은 너 또 스마트폰 보고 있지? 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강화해야 될 행동이 감소되고요. 감소되었으면 좋겠다는 행동을 강화하는 그런 역효과를 내시기 때문에 저 아이가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저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은 눈을 꾹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듣기에는 참 쉬운데 막상 실생활에 적용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모 역할이라는 게 어려운 걸 잘했을 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심지어 어떤 스님께서는 도 닦는 거는 나보다 부모들이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정도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노력해야 아이가 좋아진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이 칭찬을 하는 방법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요. 넌 참 착한 아이야. 너는 참 머리가 좋아. 최고로 나쁜 칭찬이고요. 네. 네가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해주니까 동생이 기분이 좋아하네. 그래서 집이 되게 편안해져서 고마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30분 동안 문제집을 풀면서 스마트폰을 한 번도 보지 않더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그럼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은 점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문제집을 더 열심히 잘 풀 수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동생이 울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훨씬 더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칭찬의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노력을 칭찬한다든지 네. 혹은 가정의 기여를 칭찬한다든지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정을 칭찬하시고 이 아이의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칭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칭찬은 그런데 네. 사실 훈육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효과적인 훈육 방법 어떻게 해야지 좀 상처를 안 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좀 아이를 전향시킬 수 있을지 네. 네. 그 훈육도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세요. 네가 또 그렇지. 너는 늘 그렇잖아. 네가 하니까 그랬잖아가 아니고 이번에는 네가 스마트폰을 보니까 성적이 떨어졌어라던가 아니면 네가 발로 뻥 차니까 동생이 아파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구체적인 꾸지람의 예인데요. 네. 넌 늘 동생을 괴롭혀. 아, 네. 예. 그다음에 넌 항상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 이런 거는 이 아이의 자존감 자체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칭찬과 꾸지람 모두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시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사실 가정보다 학교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또래 아이들하고 이제 관계 네. 이런 것들이 좀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텐데 네. 이런 게 어떻게 이제 조금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친구 관계 굉장히 염려하시고 신경 쓰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경우에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보다 친구의 영향이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인데요. 영유아시기 때부터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심지어 6개월 된 아이들도 또래 아이가 있을 때 더 많이 웃고 손짓을 하고 장난을 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전두엽의 발달이 12세 정도에 멈추는데 전두엽은 타인 공감이라던가 타인 정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끼리도 친구 관계를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청소년기 이후의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 네. 그러면 절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의 자세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교육 전문가 김경란 광주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